한 사람에게 조우라는 이름의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는데요.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이 이 사람을 참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함께 논의하고 또 그리고 결정하고 그 일을 맡겼는데요. 어느 날 이 주인과 조우가 함께 다른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거기서 전시되고 보여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특별히 병약해 보이는, 늙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힘 좋고 젊은 노예를 사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조우는 그 약해 보이는 노예를 보면서 그를 데려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명히 이 조우에게는 뭔가 생각이 있을 거다,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 늙은 나약한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나 그 변약한 노예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조우가 항상 그 곁에서 열심으로 간호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러기 주인이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도움도 안 되는, 그대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일도 잘 하지 못하는 노예를 데려와서 그렇게 극진히 돌보는가? 라고 물었는데 조우가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실 이 노예는 저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를 잡아다가 노예 시장으로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그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날 제가 그를 바로 알아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인데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에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돌봐줄 수 있는, 돌봐주고 싶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조건도 그런 자격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격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도저히 품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결국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품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결국 버림받은 사람들, 거절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인생의 경험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 다음 어떤 생을 이어가느냐, 어떤 생을 마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사기 21장, 전체 말씀이 21장인데요, 다양한 류의 인생들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어도 이 사사기 말씀만 봐도요, 전혀 다른 결말에 이르기도 하고 또는 전혀 다른 결실을 맺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나눈 기드온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괴롭힐 때에, 그렇죠? 이 숨어서 피해 지내고 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낮은 마음, 그 겸손을 유지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 내 가문이 그대의 가문과 그대 자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나는 내 가문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지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놓을 때에 그 기드온의 가정에서부터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시대를 보면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우리에게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먼저 이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제 옛날에는 서자라고 했죠.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방인이었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출신 자체가 미천했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됐습니다.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상처받고 상처받고 그러다 이제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형제들에게서 받은 게 거절과 그 버림에 대한 상처, 그것을 아름답게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준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와 보복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맺힌 것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이 돈을 가져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가져와요. 그 사람을 사귀어서 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은70냥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사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조직폭력배입니다. 깡패와 불량배들을 사서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음에 아버지 집안에 쳐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안 그 기도원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괴롭혔던 70명의 형제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바위 위에서 거기서 다 죽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숲에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에게도 가보고 무화과나무에게도 가보고 포도나무에게도 부탁했을 때 그 나무들은 전부가 저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버리고 왕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시나무는 아무도 부탁도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바로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음에도 사사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리더로 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간주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사기의 사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부르심, 백성을 구원하는 그 소명을 발견했는가가 이 사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혹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었지만,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삶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3년 동안은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결국 전쟁에서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고 이 말씀에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렇게 죽어가다가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인생의 결말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다입니다. 다른 번역에 하나님께서 갚으셨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 대하여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을 때로는 증오와 복수로 풀어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저의 안 갚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되갚으시는, 갚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은 9장을 넘어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이요, 길르앗의
아들 입다입니다. 입다는 다른 형제들이 그를 향해서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까 우리 집안에서 가져갈 게 없다는 겁니다. 너는 다른 여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길르앗의 유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쫓겨냅니다. 쫓아냅니다. 그도 혼자 지내게 되는데 홀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의 말씀이 잠유라고 하는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여기서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람으로 남았는데 이 입다는요, 자기에게 모여든 불쌍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망과 결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리더를 장로들이 그에게로 와서 우리가 암몬과 싸우게 됐으니 이제 와서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장관,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입다가 그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뿐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다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미워해서 그를 버렸는데, 나를 쫓아냈는데, 그럴 때는 언제이고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장로의 답이, 장로들의 답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운다면 이제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을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입다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전쟁에 나아가는데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니다. 자기 모든 삶의 형편,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소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입다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사가 됩니다. 기도원 이후에 이어지는 여덟 번째 사사,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사, 지도자, 리더로 말씀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아비멜렉과 입다입니다. 비슷한, 크게 다르지 않는 고난을 지났습니다. 그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혼자 죽음을 만든 결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결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에, 정말 외롭고 괴로운 그 시간에 한 사람은 사람을 봤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상처에 미어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와 많은 고난들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사람, 그 너머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리더를 찾기 위해서 가지요.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건장한 장자, 맏아들 엘리압이었어요. 그리고 잘 알듯이 가장 늦게, 가장 나중에 그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가장 연소하고 미천해 보였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윗은 요즘 말로 찬밥이었죠.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은, 멸시받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라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에 군사로 나가지 않죠. 형들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혼자 양을 칠 때, 외롭게 남아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수를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혼자 맹수를 이기는 경험을 들판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고난의 바닥을 일부러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홀로 되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만난 사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대적들이 다가올 때 피해서 때로는 혼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부끄러울 수 있지만 미친 척을 하면서라도 생명을 부지해야 될 때에,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홀로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미리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견디고 버텨내는데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어릴 때에 부모도 형제들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버렸던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기도, 시편 27편 말씀, 그의 고백.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된 고백이죠. 이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른 번역에 보니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체 삶, 어린 시절부터 이 노년에까지 그 삶의 실존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의 진짜 고백이에요. 다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또 남은 여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님 다 버려도, 또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항상 낯선 곳에 선 사람들입니다. 항상 외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외롭고 괴롭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대면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형제를 두고 홀로 떠나갑니다. 그때 가나안을 보여주시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이삭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칩니다. 베델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홀로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대들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자기 양을 친 것이 아닙니다. 장인 이둘의 양을 쳤어요. 자기가 양이 없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도록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홀로 만납니다. 그 만남이 이어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만나시느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만나세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분을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가운데 만날 때에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자기를 괄시했던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킬 정도의 대단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합과 이세벨에 죽인다는 그 살해 위협을 받고서 도망치고 며칠을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감당할 때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 인생의 다음 장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식민지 사람이에요. 그게 살았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물론 친구들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었던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도 버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남이 있기 때문에 대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압니다. 본래 그분을 미워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버려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들로부터도 버림받으시잖아요.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계속하여 버림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받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 이로부터의 거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분을 지으시고 그분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거절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당하심을 통하여서, 그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구해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내는 사람들까지 살려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면, 한 23년 전 제가 아내랑 약혼을 하고요, 사실 바로 같이 살진 않고 한 1년 정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 먼저 와서 처음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걱정,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우면 일찍 눕든 늦게 눕든 새벽에 눈 뜨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아침에 수업 듣고 밤새고 가서 수업을 들어가는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뭐 몇 주를 보내다가 어느 날도 누웠는데, 아, 내가 오늘도 못 자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은 그 방에 제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작은 방에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웠다가 이불을 차고 침대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는요, 엎드려짐 외에는 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말이 아니라 그 아침까지 기도하는데 딱 한 구절에, 주님 아시죠. 그때 그 순간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뭘 걱정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것.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꾼으로서 학교에 들어가서 기도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갔던 저를 새롭게 만나시고 새롭게 부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험,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요, 모든 자리자리, 특별히 이 고난의 바닥에 내려앉았던 그 자리,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 맡게 되는 고난의 자리에도 내가 여전히 내가 엎드려지고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어려움과 괴로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오래전에 강중민 목사님 책을 읽은 가운데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구절을 제가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때는 이게 아마 2006년에 나온 책으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며 홀로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홀로 계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다 지금 보면 너무 이제 멋지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앉아 계신데 사실 지난 일주일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들, 자기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예배자들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사람을 세상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새롭게 만들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새롭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보다 고난을 건강하게 지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순간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면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람에게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외로움과 괴로움도 그들이 다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